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방송은 한 회차에 두 개의 영화를 함께 담아 보려고 하는데요. 그녀라는 영화와 행복한 사전이라는 영화 두 영화를 말이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한번 수다 떨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이렇게 두 개 영화를 한꺼번에 한 적이 옛날에 26년하고 남영동 1985였던가요? 그때 한번 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두 영화 중에서 한 가지만으로는 분량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어거지로 한번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먼저 공지부터 하자면요. 저희가 다음 주에 결방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결방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결방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좀 심심해 하실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올 초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올해에는 좀 결방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7월달 영화 페이지가 저희 블로그에 올라가 있습니다.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요즘 글쎄요. 저도 요즘에 별로 그렇게 개봉작들에 대해서 크게 기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청취자분들도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저희 그 영화 페이지 쪽에 영화 보실 때마다 한번 좀 찾아주세요. 좀 살려주시고요. 트위터도 있습니다. 트위터도 여러분 좀 팔로잉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이 두 영화가 공통되는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거든요.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다른 거를 색감이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색감 자체가 행복한 사전은 일본 영화고 그녀는 이제 미국 영화인데 일본 영화 행복한 사전은 그 일본 영화 특유의 담담하고 뭐랄까요 좀 일상적인 꾸미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시종일관 133분이나 그렇게 진행되고요. 미국 영화 그녀 같은 경우는 파스텔 톤의 이런 색감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죠. 이 두 영화 모두 말이라는 거. 단어, 뭐 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요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영화 모두 대중적인 재미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재미가 없느냐? 대중적인 재미가 없으면 그 영화는 망한 영화냐?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죠. 여러분 제 말 뜻 다 아시죠 이제는. 대중적인 재미는 없는 대신에 뭔가 생각하는 재미는 있습니다. 일본 영화 행복한 사전 같은 경우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한 사람이 어떻게 열정을 바쳐서 뭐 일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근데 그녀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의 연애에 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꼭 연애라고만 한정 지을 게 아니라 존재로서의 어떤 뭐 문제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골치 아픈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녀 같은 경우는 좀 쓸데없이 철학적이지 않느냐? 저는 조금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뭐 지금도 흥행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죠. 이렇게 두 영화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오늘은 그 말이라는 두 영화가 꼽고 있는 어떤 쓰고 있는 주요 소재인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별로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후반부에 초반에는 이제 행복한 사전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다음에 그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이후에 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행복한 사전, 요거는 한국에서는 2014년 2월 달에 개봉을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2013년에 개봉을 했었고, 아, 그해 일본 아카데미에서 이게 뭡니까?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녹음상, 편집상, 6관왕을 했습니다. 어이, 뭐 이래. 대단한데, 이거? 6관왕이나 했네요. 근데 솔직한 감성을 말씀드리면, 6관왕을 할 정도의 영화는 아니지 않느냐. 이 영화에 오다기리 조 씨가 나오는데, 그 오다기리 조의 인터뷰를 제가 방금 살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일본 영화계가 매우 힘들다라는 그런 말을 하던데, 그것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 작품이 육관왕식이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뭐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 저와 함께 이창노 감독의 시평과 아카데미상 편을 함께 해주신 488화님께서도 이 영화를 추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기억이 나서 저도 이 영화를 감상했는데요. 133분입니다. 굉장히 느리고 긴 호흡으로 진행됩니다. 어차피 뭐 15년이라는 세월을 담아야 되니까 전체 관람이고요. 15,000명 이렇게 기록했었고 현재 VOD로는 2,000원이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이 배를 역다 이고 이 영화의 원래 일본 제목도 배를 역다 입니다. 영어 제목은 The Great Passage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류인데 그런 느낌의 제목들이 계속 있는데 한국 제목은 행복한 사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이해할 수는 있겠죠. 이 영화에 대해서. 근데 행복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전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요. 스토리 말씀드릴게요. 이 남자 주인공이 사교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출판부에 영업 사원을 맡은 거예요. 서점에 가가지고 자기 그 출판사의 책을 뭐 홍보한다던가 그걸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죠. 근데 대신에 책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많이 읽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출판사에서 대도해라는 정말 이 출판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만들고 싶은 그런 사전을 이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가량 그것을 진행했는데 이 편집자가 정년 은퇴를 하게 되고 이제 그 빈자리를 이 출판사 내에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무색했지만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화상에서 나오지만 이제 이게 1995년도부터 이제 영화가 시작됐는데 2000년도 넘어가면서 뭐 전자사전도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 요즘 청취하시는 분들도 이 종이로 된 사전 보고 계시나요? 요즘 거의 뭐 인터넷으로 검색하지 않나요?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도 이 사전을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 종이 사전을, 이따시만하게 두꺼운 거를,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하여튼지 안에, 이 출판사에서는 이제, 이 사전 편집부로 가는 것을 좌천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 오다기리조도 이제 사전 편집부인데, 오다기리조 여자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남자 주인공이, 드디어, 이 사전 편찬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사람도 잘 못 만나고 말도 잘 못 썼고 그런 성격인데요. 이 사전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소규모 인원으로 만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4명인가 5명인가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 팀워크가 좋아야 되고 또 말을 소재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사전을 만들려면 그러려면은 사람들과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 현대어 요즘 쓰고 있는 말들 뭐가 있습니까? 요즘 쓰고 있는 말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또 뭐 그런 인터넷 조어 이런 것들도 이 사전에 실으려고 합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언어를 담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주위 사람들하고도 잘 소통해야 되고 사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팀원끼리도 잘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 인원도 조금이니까.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또 심지어 하숙을 하고 있는 10년 동안 장기 하숙을 하고 있는 그 하숙집 주인 할머니의 손녀가 오게 됩니다. 또 이제 하늘에 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랑에 빠지게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을 15년 동안 만들면서 이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느냐
매우 소심하고 사람들과 말도 제대로 섞지 못하는 그 사람이 사전 말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느냐, 말을 어떻게 엮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략적인 스토리고요. 자, 감독은 이제 이시이 유야라는 83년생입니다. 영상예술학과를 석사로 졸업하셨네요. 83년생이면 꽤 젊은 편인데 이렇게 느리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기까지 한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저도 놀랬고 이 영화에 출연한 오다기리 조씨도 놀라더라고요. 자, 남자 주인공은 마츠다 류헤이라는 분인데요. 일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젊은데요. 그 아버지도 꽤 유명한 일본 배우라고 합니다. 근데 39살에 요절을 하셨고 그 아들이 다시 대를 이어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99년도에 고하토라는 영화로 신인상을 받을 만큼 일본에서는 꽤 기대주라고 합니다. 여자 주인공은 미야자키 아오이. 얼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 소란닌이라는 영화에서 나왔었고 데뷔작이 2001년도에 유레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로 칸 국제영화제 비평가상이랑 이큐메닉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받았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개봉한 애니메이션 늑대아이의 여자 주인공 목소리를 맡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얼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다기리 조씨가 이제 또 출연을 하게 되지요. 자, 이 영화는 그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 모두 좀 차분한 그런 성격으로 나옵니다. 이 여자 주인공,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의 사랑이 되는 거죠. 연인이 되는 미야자키 아오이 같은 경우는 얼굴 보면 굉장히 좀 발랄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 영화에서는 시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그런 장래 직업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일본 회를 다루는 그런 뭐 주방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한국 영화 올드보이에서도 봤듯이 여성이 이렇게 회를 다루고 이런 것들이 좀 일식 쪽에서는 좀 힘들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좀 이 영화에서도 괴로워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고요. 그래서 조금 의외였습니다. 얼굴 이미지는 굉장히 통통 튀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남자 주인공도 그렇고 여자 주인공도 그렇고 어깨에 힘을 잔뜩 뺀 정말 그런 담백한 어떻게 보면 얼굴 표정이 거의 안 변해요. 그런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제가 인상적인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중적인 재미보다는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에서 보자면 몇 가지 좀 생각할 거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 참 15년 동안 사전을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로운 일일 수도 있겠는데 정말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15년 동안 그리고 그 성과물이 이제 눈에 직접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평생 일할 수 있는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참 부러웠고요. 그 일을 하면서 대충대충 하지 않고 5차 교정까지 하는데 거의 뭐 4차 교정이었던가 거기서 일이 틀어집니다. 지금까지 실수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것을 다시 뒤엎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뭐 그때도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그런 장인정신이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여기서 이제 감수하시는 분이 꽤 나이가 많이 든 그런 분으로 나오는데 이분은 거리를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의 말을 채집을 해요. 녹취를 하고 막 메모지에다 쓰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와 뜻풀이까지 같이 쓰는데 이러한 뭐랄까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단어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것을 현장의 단어를 사전에 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한 살만 먹어도 다 귀찮잖아요.
요즘 초딩들 하는 얘기, 그 진짜 말 같지 않은 말들을 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그냥, 뭐랄까요, 좀 멸시하고, 자기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좀 반성이 좀 되더라고요. 사람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학교 가는 것이, 대학교 가는 것이 뭐 부끄러운 일 아니다. 이런 뜻도 포함되지만 어른이 아이한테도 겸손하게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농담조로 얘기를 더 하자면 게임하는 방법이라도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뭐 애니팡을 하는 방법이라도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가장 또 민감하고 요즘 초딩들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초딩들을 그런 모습이 좀 이상적이었고 좀 많이 배울 만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상적이었던 거는 15년 동안 이 사전을 편찬하는데 제목은 한국 제목은 행복한 사전이잖아요. 그런데 영화 후반부에 가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스포일러를 아예 말씀드릴게요. 그냥 스포일러를 아예 툭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부부 사이가 뭐랄까 좀 이렇게 살가운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둘다좀 성격이 조용조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쓸쓸한 느낌이 많이 묻어납니다. 후반부에 갈수록.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5년이 흘렀으니까 나이가 이제 한 40살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녀가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다음에 아내분이 꽤 많이 희생을 하죠. 여자 주인공이. 그리고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감수하는 그 할아버지, 감수자. 그 할아버지는 식도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죽어요. 그 편찬이 완성되기 전에. 그런 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대가들을 치르는 것도 이 영화에서는 잔잔하게,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것을 굳이 뭐, 부각해서 보여주진 않고요.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133분 동안 시종일관 조용하고 매우 담백하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중적인 재미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생각하는 재미 이런 것도 자기 인생 혹은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직업에 관해서도 우리가 정말 나는 15년 동안 한 가지 프로젝트를 정말 열정을 바치면서 내 15년을 바치면서 할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할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뭐 VOD 2,000원이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영화는 2014년 5월 달에 개봉을 했고, 미국에서는 2월 달인가 개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녀. 원 제목은 허죠. 허. 이 영화는 SF 로맨스물이고요.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에서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국제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네요. 스칼렛 요한슨이. 이 감독은 스파이크 존즈라고요. 존 말코비치 대기와 어댑테이션 이런 영화를 맡으셨던 분인데 이 영화의 연출과 각본을 맡으셨습니다. 그다음에 호아킨 피닉스가 남자 주인공 여기서 아주 굉장히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죠. 그다음에 스칼렛 요한슨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만으로 영화에 출연하는 원래는 이분이 맡은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름도 사만다라는 배우가 하기로 했었는데, 잘렸다고 하죠. 이름만 빌려줬네. 루니 마라라고 호아킨 피닉스의 별거 중인 아내 역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이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 떠오르고 있는 라이징 스타 여자 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하네요. 몰랐는데, 꽤 다채로운 작품들과 배역들을 맡아오셨더라고요. 반짝스타가 아니라 단역부터 조연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온 그런 여자 주인공을 알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루니 마라.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또 이 영화 자체가 이뻐요. 화면 영상이 굉장히 이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행복한 사전하고 완전 딴판이에요. 행복한 사전은 정말 분위기 칙칙하고요. 그 남자 주인공이 살고 있는 그 하숙집 정말 칙칙합니다. 전형적인 옛날식 일본 그 목조 건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삐걱삐걱대면서 나무 색깔 칙칙하게 있고. 그런데 이 영화 그녀 같은 경우는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또한 했기 때문에 색감 자체가 굉장히 이쁘고 주인공들 심지어 남자 주인공까지도 이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미 아담스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본 에이미 아담스 모습 중에서 가장 이뻤습니다. 정말 이쁘게 나옵니다. 뭐 그렇다고 아주 화려하게 이쁜 게 아니라 수수하면서도 이쁜 그리고 편안한 연기를 보여주는데 여기 나오는 분들이 다 연기가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호아킨 피닉스, 스칼렛 요한슨, 루니 마라, 에이미 아담스 이렇게 나오는데 에이미 아담스는 호아킨 피닉스의 아주 절친으로 나오죠. 이 영화는 흥행이 현재 31만 명 많이 됐네요. VOD는 10,000원 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쪽으로 빠진 지. 여러분 극장에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VOD로. 이 영화가 대중적인 재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생각하는 재미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이런 로맨스물 혹은 SF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좋은 평가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에서 좋았던 점은 색감, 음악, 연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올 초였던가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 영화도 좀 색감이 이뻤는데 파셀톤의 그런 색감으로 이 영화는 그런 화면들이 이뻤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이 상황을 보조해주는 그런 짧은 커트들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처해 있는 상황 혹은 남자 주인공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어떤 심리 감정 이런 것들을 짧은 컷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둘이 스칼렛 요한스하고 호아킨 피닉스가 싸웠을 때 갈라진 아스팔트를 보여준다던가 이 맨홀 뚜껑에서 연기가 오르는 그런 아주 기분 나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후반부에 보면은 이것도 제가 스포일러를 하자면 스칼렛 요한슨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사랑에 빠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지하철 계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자 주인공 옆을 막 지나갑니다. 자기만의 대화를 하면서 그때 그 사람들의 분주함 그리고 신발 소리 그것과 대비되는 이 남자 주인공의 상실감이라고 할까요? 슬픔 이런 것들이 아주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러한 묘사들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요, 아내하고 이제 별거 중이고요. 이제 곧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이혼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남자 주인공은 아직도 그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이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컴퓨터를 사게 됐는데요. 거기에 OS죠. 운영체제. 뭐 예를 들면 XP라든가 요즘 뭐 윈도우 7 뭐 그런 거죠. 그런 것으로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 오게 되는데 뭐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백지 상태의 그런 인공지능이 오게 됩니다. 그 컴퓨터 사용자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 운영체제가 여자 주인공이라고 말할게요. 스칼렛 요한슨이니까 운영체제가 이제 세상을 배우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외부의 사람들하고 전혀 소통하는 것이 없고 점점 외로움에 쓸쓸함에 빠져있던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스칼렛 요한슨과 대화를 하면서 기쁨을 얻게 되고 결국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어떤 큰 문제로 되진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운영체제를 쓰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운영체제하고 사랑에 빠져요. 에이미 아담스까지도 사랑에 빠집니다. 이 운영체제가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컴퓨터잖아요, 그냥. 그래서 목소리만으로, 전화만으로, 전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목소리만으로 이제 사랑을 속삭이고, 심지어 이제 성관계까지도 목소리만으로 합니다. 이게 갑자기
PS 파트너가 떠오르네요. 그런 영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성관계를 맺을 정도로 어떤, 뭐랄까요. 나이와 국경을 떠나서, 어떤 인종도 떠나서 말이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존재의 어떤 벽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됩니다. 점점 이 스칼렛 요한슨, 여자 주인공은 발달을 하잖아요. 머리가 좋잖아요. 컴퓨터니까. 그래서 어떤 뭐 철학자하고도 얘기를 하고, 뭐 어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자신의 점점 정체성, 그리고 자아, 그다음에 어떤 뭐랄까요? 꿈이라고 하면 좀 웃길까요? 그런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점점 원대해지죠. 처음에는 한 사람만 바라보는 그런 아이 같은 존재였고, 점점 성장하면서 한 사람이 여자가 되었다가, 그것을 떠나서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이제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자 주인공하고 빠이빠이 하게 되죠. 나는 더큰 세상에서, 난널 사랑하지만 너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싶진 않아.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 안에는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영화 페이지에도 써놨습니다만 굉장히 불친절한 영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SF 로맨스물인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하다. 이야기가 변개되는 지점, 흐름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캐릭터들 간의 관계에 또 문제 생긴다던가 갈등이 생긴다던가 이렇게 이야기가 변개되는 까닭을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 안 해요. 갑자기 그냥 이야기가 툭 바뀌어버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전까지 흘러갔던 곳에서 어찌어찌 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얘가 그냥 싫다 그러고 갑자기 떠난다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딱딱 댑니다. 툭툭 튀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고 이제 그거를 막 설명하는 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막 합니다. 이게 영어를 자막으로 봐서 그런가? 이게 좀 이렇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대사들이. 근데 이게 분량이 126분이거든요. 청소년 관람 불가고. 126분인데, 그러면 왜 126분이나 이야기가 되느냐? 그 이야기가 변개된 이후에 펼쳐지는 전개, 혹은 뭐, 캐릭터를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야기가 바뀌게 되는 원인은 설명하지 않는데, 그 결과는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흘러가게 됐는가 이야기가 그것을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좀 불친절한 영화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영화를 조금 공감을 좀 못하시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영화는 좀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남성 환타지를 투영한 영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남자가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해요. 이제 사랑이 끝났으니까. 그것을 정말 백지 같은 순수한 여자가 자신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스칼렛 요한슨이. 심지어 그 여자는 나를 통해서 그 남자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립니다. 존재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를 통해서 그 여자는 스스로 살아있음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 여자가 나에게 와요.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리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내 말에 웃어주고 내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고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전형적인 남성 환타지죠. 전형적인 남성 환타지고 결말에 가면은 이 여자가 떠나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더 원대한 꿈이 있어. 나는 더큰 세상으로 나갈 거야. 이러면서 떠납니다. 이 구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남자를 뒷바라지 했더니 그 남자가 이제 성공해가지고 옛날에 시골에서 그 여자를 버리고 도시 여자를 찾아서 떠나는 거죠. 이러한 구도. 이게 아니겠는가. 이게 역할만 남자 여자로 바뀌었을 뿐이지 스칼렛 요한슨을 남자라고 치면 난더 원대한 꿈이 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만으로는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 안녕, 빠이빠이. 그러면서 떠나는 거죠. 이게
남자 여자 역할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런 구도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정말 난데없이. 그래서 이 영화는 남성 환타지가 아주 전형적으로 투영된 그런 영화가 아니겠는가. 아, 그것도 있군요.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이제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성관계를 맺는데 그거를 이제 목소리만으로 소리만으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도 좀 설정이 좀 저는 좀 우습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이 정도의 인공지능을 만들 그런 미래 사회라면 그 산드라 블록에 나왔던 데몰리션 맨인가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 나오고 거기서는 그 실제로 신체 접촉을 하지 않고 무슨 머리에 무슨 모자 같은 걸 쓰고서는 성교감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저 어렸을 때 보고선 그런 식으로 이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뭐 성 쾌감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가 뭐 그런 식으로 한 묘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러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목소리만으로만 꼭 이런 성관계를 맺는다는 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좀 우스웠고 뭐 어쩔 수 없었겠죠. 이 여자 주인공의 실체를 보여줄 수는 없고 서로 말과 말로서 사랑을 나눌 수 있다 뭐 이러한 것을 위해서라면 추잡한 뭐 머리에 쓰고 막 성교감 에너지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겠죠. 그냥 서로의 소리로 성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을 사랑한다 뭐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하여튼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 스칼렛 요한슨이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 거예요. 남자 주인공에게 실제적인 어떤 신체 접촉을 통한 쾌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성적인 쾌감을. 그래서 인간 여자를 섭외합니다. 그 인간 여자도 이 둘의 사랑이 아주 감명받아서 그래 내가 이 일을 맡을게. 그래서 남자 주인공과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주선으로? 여자 주인공의 주선으로. 여자 주인공이 그 제3의 여자에게 내 애인과 성관계를 맺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남성 환타지 아닙니까? 저는 조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 소리, 말, 그런 것들로 전개가 되고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 에이미 아담스는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살을 맞대고 살고 있는 사람하고는 교감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떠나요. 결국에는. 그런데 대신에 에이미 아담스는 이 OS 운영체제하고는 사랑에 빠집니다. 이러한 어떤 아이러니 살아있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운영체제하고는 얘기를 하게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요즘에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영화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꿔놓는 거죠. 인간과의 소통,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내하고 잘 교감을 못했던 것을 스칼렛 요한슨을 통해서는 해결받고 또 이 에이미 아담스도 동거하던 남자친구하고는 잘 소통이 안 되는데 실패하고 남자가 떠나지만 운영체제하고는 사랑이 또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말로 대화로 진행되고 그것으로 관계가 시작되고 깊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말로 이 영화에서는 표현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로 이제 경험치를 얻는 거죠. 심지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 말이라는 것의 설정을 위해서 남자 주인공은 편지를 대필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편지를 쓴다 그러면 내가 내 말로 여러분에게 내 감정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쓸쓸한 모습인데 하여튼간에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편지를 대필해줘서 매우 큰 감동을 주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남자 주인공이 편지를 쓰는 게 손으로 쓴다거나 손글씨 아니면은 키보드를 쳐서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허공에 대고 말을 내뱉으면 그것을 컴퓨터가 알아듣고 편지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이 영화에서의 어떤 소통, 교감 이런 것은 뭐 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신체 접촉 이게 아니라 그냥 말로 대화로 다 해결됩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큰 소재고 설정인 거죠. 이 영화에서.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요한슨 저 뭡니까 스칼렛 요한슨하고 호아킨 피닉스 같은 경우는 서로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없잖아요. 스칼렛 요한슨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수채가 없으니까 사진을 함께 찍을 수 없잖아요. 그 대신에 사진 대신에 노래를 부릅니다.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풍경을 보고 느꼈던 감정이라든가 당신과 함께 있는 이 기쁜 마음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길 수도 있지만 이 영화에서는 노래로 그것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 같은 노래인 거죠. 그 정도로 영화에서는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주요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죠. 자, 애초에 제가 이 영화를 이 두 영화를 소개해 드리면서 공통된 것들을 대중적인 재미가 없는 거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을 혹은 뭐 단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또 주요한 그런 소재로 삼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 이 두 영화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서로 진솔히 나누는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요. 즉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말이라는 걸로 이 영화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장 같은 경우는 이런 대사가 나오죠. 이게 정확한 대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의역을 좀 했는데 다른 사람의 기분을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알지 못하니까 관심이 가고 알지 못하니까 이야기를 나누는 거다 라는 말을 합니다. 행복한 사전에서 나오는 그런 인상적인 대사인데요.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서 함께 뭐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어떤 기분을 갖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그것이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남자 주인공이 꽤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은 소심하고 사교성이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이런 충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행복한 사전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자 주인공이 이 15년 동안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은 14년이지만 이 15년 동안 이제 이 사전을 만들면서 자신의 소심한 모습들 이런 것들 극복해 나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심지어 여자까지도 얻게 되고 부럽네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가면은 이 편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거기서 야근을 하고 숙식을 해결하면서까지도 자신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 정도로 성장하는 거죠. 처음에는 내 말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내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동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서로 알아가는 이 말이라는 과정에서 이 행복한 사전이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말 이상하네요 제가.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이 그녀와 같은 경우, 영화 그녀와 같은 경우는 이 참 답답한 모습인데요. 이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상대에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는 말을 잘해요. 뭐 당신이 아름다워 뭐 어쩌고 얘기를 하다가 뭔가 이 상대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말을 안 해요. 근데 불편한 기색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야 너 말이야 너 아이 아니야 됐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흐리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그 말 듣고 짜증나잖아요.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든가 차라리.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정확하게 왜 둘이 그렇게 싸우고 행복한 모습들이 계속
회상씬마다 나오는데 이쁜 모습들이 이 부부가 헤어지려고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안 나옵니다. 하여튼 불친절해요 영화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남자 주인공은 자신의 어떤 진솔한 감정을 상대에게 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어떻게 보면 성격일 수도 있겠는데 그냥 나쁜 의도가 아니라 내 불쾌한 기분을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이 관계가 깨지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낼 텐데 그러면은 이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야? 난 이 사람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싶은데 혹은 뭐 착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싶어서 모진 말을 상대방한테 못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이미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기분 나빠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말을 안 하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안 좋아지겠죠?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서로 뭐 오해 풀고 이런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것이 그 남자 주인공의 한계였는데 이것이 영화 후반에 가면은 이제 극복을 하게 됩니다. 영화 후반에는 그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아내, 그 이혼한 아내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뭐랄까요? 두 번의 사랑을 잃고 나서 이 남자는 성장을 하는 거죠. 타인과 소통하는, 교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쓰죠. 그냥 네가 알아줬으면 해. 내 마음속에는 항상 네가 한 조각 남아있고 난 그게 너무 고마워. 네가 어떤 사람이 되든 네가 어떤 세상에 있든지 간에 사랑을 보낸다. 언제까지나 너는 내 친구야. 이런 편지를 이제 뜬금없이 아내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성장했고 상대방을 집착하거나 미워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상대를 상대로서 존중해주고 상대가 나와 소통을 해줬던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심지어 이 영화는요, 그 말, 보이는 말 혹은 주고받는 말 이런 것을 넘어서는 교감까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행복한 사전 같은 경우 보면은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이 행복한 사전에서 이 마츠다 류에이가 맡은 남자 주인공과 미야자키 아오이가 맡은 여자 주인공이 부부가 되는데 서로 이렇게 뭐 깊은 말을 이렇게 살갑게 나누는 그런 모습 영화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믿고 있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이는 말을 넘어선 교감이지 않겠는가. 서로 깊게 신뢰하는 사람은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눈빛만 보면 안다. 기침소리만 나도 내가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안다. 굳이 나에게 표현하지 않아도 지금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나는 안다. 이러한 수준까지 이제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말, 입 밖으로 내놓지 않는 말, 이것으로 서로 이제 그 이상의 교감을 나누고 있는 거죠. 혹은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감수자 할아버지가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 그것도 이 보이는 말을 넘어서는 어떤 교감이지 않겠는가. 상대방은 죽었잖아요. 내가 말을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감을 나눈다는 거죠. 죽은 사람하고, 이건 무슨 뭐 강령술 이런 게 아니라요. 이 그 그래비티에서도 후반부에 산드라 블록이 성장하면서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딸의 죽음을 인정하면서부터 그 딸과 교감을 진정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제가 영화 페이지 쪽에 다른 영화를 통해서 짧게 소개해 드린 바가 있군요. 영화 그녀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이는 말을 넘어선 교감을 표현해 내느냐. 이건 약간 좀 억지일 수 있겠는데요. 그 스칼렛 요한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이라는 표현 방식으로는 내 기분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없어. 내가 의미하는 것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후방부에 가면 그 운영체제가 아주 극도로 성장한 거죠. 인간처럼. 어떻게 보면 한 아이가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
하려고 하는 것처럼 성인이 돼서 거의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게 되는데, 하여튼간에 그 시기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참 충격적이죠, 남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다른 친구들과 내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둘은 그런 면에서 보이는 말, 서로 입 밖으로 내놓는 그런 말로만 그런 수준에서만 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반부에 서로 결별하게 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좀 억지스런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이라는 건 이렇게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보이는 말이든 보이지 않는 말이든 소중히 서로 나눌 수 있는,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자. 그것이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지만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도 이런 교감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언어의 고독 속에 빠지지 말자. 이 말의 고독에 빠지지 말자. 조금 더 사족을 달자면요, 성경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말한 대로 너에게 되갚아 주겠다,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있는데, 그런 성경 구절이,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어렸을 때 이 구절을 보고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좀 말을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내뱉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상대방의 상처를 좀 많이 받거든요, 저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심하려고 하다 보면 좀 말이 좀 느려지고 좀 더 좀 순화된 표현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상대방이 답답해하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또 사적으로 이 두 영화 결말의 차이 혹은 그 해설을 좀 제 나름대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행복한 사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말을 넘어선 교감을 이 남자와 여자가 느끼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 바닷가였던가요? 거기서 이제 서로 부부가 이렇게 한 곳을 응시하면서, 같은 방향을 응시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걸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행복한 사정 같은 경우는 이 영화의 일관된 흐름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녀 같은 경우는 이게 SF 로맨스물인데, SF인데 이게 그 아날로그 감성을 디지털 소재로 이제 소화를,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다는 그런 설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말을 보면은 이제 두 여자가 떠나잖아요. 그 아내도 떠나고 스칼렛 요한스도 떠납니다. 두 여자가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을 떠나서 남자 주인공에게 남아있는 사람은 에이미 아담스밖에 없어요. 절친. 그 절친하고 무슨 옥상인가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면서 나란히 붙어서서 같은 방향을 보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요. 아,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SF적인 요소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이게 꼭 결말 처리도 아날로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살을 맞대어만 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로 끝나는 것 같아서 그 전까지는 OS하고 사랑 잘만 나누더만, 살아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살을 맞대고 서로 슬픔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끝나는가. 아, 이게 조금 좀 난데없지 않는가. 하여튼 저로서는 조금 공감되지 않는 그런 결말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드렸던 그 남자 주인공이 자기 아내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그것이 남자 주인공이 성장한 그런 모습을 반증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갑자기 편지를 쓰게 되는가? 스칼렛 요한슨이 자기를 떠났는데 그 다음에 이 아내에게 갑자기 편지를 쓰게 돼요? 아니, 쓰려면 스칼렛 요한슨한테 써야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 아닐까요? 그런데 갑자기 영화에서는 이혼한 전체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앞에서 조금 설명드렸었는데
남자 주인공이 이제 스칼렛 요한슨을 떠나보내면서 그렇게 떠나가는 스칼렛 요한슨의 모습에 이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을지 않았을까. 이 아내도 나 때문에 괴로워했고 더 큰 꿈, 더 원대한 어떤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더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는데 나 때문에 묶여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나는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지도 않았고 아주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들고 이 여자는 빨리 어떻게 좀 뭔가 더 한 단계 진일보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말도 안 하고 기분 상해있는 것 같은데 왜 상했는지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스칼렛 요한슨이 한 차원 높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자기를 떠났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 아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그랬을까, 그런 것들을 깨달은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섣부르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제 예상인데 언제든 항상 맞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화 보신 분들 꽤 계실 건데, 왜 갑자기 편지를 썼을까요? 그 아내에게. 저는 그 아내가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 아내의 행동들, 그리고 그 괴로움들이 이해되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총평하면서 영화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녹음을 했네요. 오랜만에 아주 두 영화를 한꺼번에 다뤄보려고 제가 과욕을 부렸습니다. 이 두 영화는 모두 대중적인 재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생각하는 재미가 있는 영화고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이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두 영화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영화 행복한 사정 같은 경우는 133분이라는 매우 길고 느린 호흡의 영화이지만 담담하고 일상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사실적인 그런 묘사들 그런 것들로 이 15년 동안 변해가는 이 남자 주인공의 모습을 담아냈고 그녀 같은 경우는 SF 로맨스물답게 조금 색다른 그런 아이디어 운영체제와 사랑에 빠진다 그것을 통해서 이 한 남자가 성장이 가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던 것을 이제 극복해 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 그리고 색감, 그다음에 노래, 뭐 음악, 연기 이런 것들이 모두 훌륭했던.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좀 들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뭐 남성 판타지가 너무 투영된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SF에 맞지 않는 설정도 좀 있었고 이 영화 그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철학적인 대사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또 그거에 너무 매혹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이 영화의 불친절함을 속일 순 없겠다. 이야기가 변기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그냥 결론만 이야기가 변기된 후의 결론만 아주 설명을 길게 하고 있는 영화였다. 저에게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방송 줄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결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영화 페이지 쪽에 7월달 영화 페이지 올라가 있으니까요.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7월달에 보신 영화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이 더위를 좀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요? 제가 사실은 올 여름에는 하드보일드 특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어렵네요. 하여튼 뭐 아쉽네요. 자,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